화려한 외제차 불빛 사이로 전국 3위 대학 연합 동아리 문구가 등장하고 수영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동아리 SNS 계정 속 다른 영상에는 널찍한 호텔 내부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회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교 연합동아리의 활동 모습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 등 운영진은 고급 호텔과 외제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학생 300명을 모았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학생을 상대로는 대마부터 신종 마약까지 다양한 마약을 판매하며 함께 투약했고 서울대를 비롯해 의대와 약대, 로스쿨 준비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팀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료 삭제와 모발 탈색 등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운영 중입니다. 대학생 등 약 9천 명이 구독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치료재활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남은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